아, 안녕하세요. 그제 종일 잔잔하게 비가 오더니 오늘 또 흐리네요. 잔뜩 흐린 날, 이런 날 정원에 나오기 좋은 날이죠. 햇빛 나는 날은 정말 힘들어서 못 나온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죠. 그래서 오늘 완전 비가 얼떡 말떡한 그런 날씨라 오늘 정원에 왔습니다. 오늘 보라돌이들, 델피늄, 예, 델피늄이죠? 색감이 너무 화려합니다. 여기 또 자스민 꽃이 피고 지고 그러고 있네요. 캄파눌라가 한 바탕 피었더니 이제 또 지네요. 비를 맞아서 그런지. 이 안개꽃은 여전히 예쁩니다. 진짜 안개꽃 추천할 만하네요. 너무 예쁘죠? 파마머리 늘어뜨린 아줌마? 아가씨? 그런 느낌. 이 아줌마 이름 못 찾았네요. 한상 차린 우리 꼬맹이 다육이들이랑 비 흠뻑 맞았습니다. 푸름이라고 이제 원래 가을 좀 되면 예뻐질라나요? 완전 초록초록했던 그 매비나가 이제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언제나 예쁜 염자예요. 일본 염자. 한련화가 꽃이 엄청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실을 몇개 따놨답니다. 띠를 이렇게 몇개 채취해 놨지용. 애들도 엄청 씨가 이제 염으로 갑니다. 이게 색감이 완전 변했죠. 씨의 씨방도 예쁜. 우리 집 잔금이가 작은 화분에서 아주 야무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잔금이 예쁘죠? 아주 작고 야무진 잔금이에요. 한련화 씨앗은 내년에 씨로 뿌려야지만 한련화를 다시 이렇게 화려한 한련화를 다시 볼수 있답니다. 이제 비 맞고 해서 많이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네요. 꼬맹이 천대전성 너무 귀엽죠? 사비아나 로즈예요. 이거는 치와와 엔시스라고 제가 이름은 붙여놨거든요. 작은 분에서 이렇게 따글따글 살고 있어요. 익스펙트리와 철아예요. 작은 분에 심어 놔서 이제 봐줄만 해요. 귀요미로. 예, 작은 분에 심으니까 이렇게 따글따글하긴 해요. 비 맞고 완전 얼큰이가 됐어요. 이제 당연히 그때 분갈이 해줘서 조금 이제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원래 더 이뻐지면 좋겠네요. 외목대 우주목입니다. 늠름하죠? 예비나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 좀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완전 초록이었는데 제가 친군에서 구해와서 따글따글하게 이제 굳혔거든요. 천대전성 철아입니다. 귀엽죠? 라일락과 연봉입니다. 둘이서 그냥 비를 얼마나 맞았던지 여기 라일락 색감이 참 예뻤는데 다 빠졌네요. 제가 좋아하는 비치 후리대입니다. 비치 후리대. 그래도 많이 얼굴이 작아졌어요. 얘는 새벽별인지 마리아인지 하엽대 주느라 혼났습니다. 얘가 하엽대는 건 바짝 말랐을 때비 오기 전에 떼야 됩니다, 여러분. 얘는 비 어제 그제 흠뻑 맞고 축축하니까 하엽대기도 힘들었어요. 또 하엽될 때 얘들이 흔들거리고 하니까. 바짝 말랐을 때 하엽대 주는 게 최고랍니다. 바짝 졸아있는 러우예요, 러우. 엘레강스 한가요?
다 낡아서 없어지고 거미의 습격을 받아서 그냥 아이고 말이 아닙니다. 앨커는 언제나 씩씩해요. 뭐,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따글따글 야무치죠. 아이고 얼굴 꼬질꼬질해가지고 세상에. 근데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많이 달았잖아요. 웬일인가 몰라. 웬일인가. 자구를 세상에 네 개인가 달고 있잖아요. 앞에 많이 키우고 있는데 사랑받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밖에 내쳐놓으니까 다는 화상 입었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있네요. 여기 또 애기 달고 있잖아요. 밖에 내쳐놔야지만 애기 다나 봐요. 그 아이는 금옥이라는 아이인데 청옥이랑 너무 다르네요. 청옥 너무 잘 자라는데 얘는 정말 안 자라서 제가 오늘 또 하나씩 떼서 뿌리 못 내리나 싶어서 하나씩 떼서 다시 심어줬답니다. 색감 예쁘죠? 어머나 이 꼬지 색감 좀 보세요. 네 이름은 뭐니? 이쁜 엄청 큰데. 아 이름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1년 키운 로즈마리 2년째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심어놨으면 훨씬 많이 컸을 텐데 이렇게 분해서는 참 안됩니다. 외목대 로즈마리 야무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햇빛 엄청 쬐가면서. 베고니아 꽃 필 때를 기다렸더니 벌써 지고 있네요. 비도 너무 맞아가지고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예쁘죠. 그래도 색감이 너무 예뻐요. 키가 크가 제 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꽃 피는 가지 얻어서 키운 아이인데 꽃은 언제 피나. 정말 이렇게 손가락보다 더 가는 아이, 이렇게 휘어진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바르게 세웠습니다. 엄청 굵어요. 제 손목만 해요 거의. 제 손목이 이렇게 가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어쨌거나 잘 자라주고 있으니까 언젠간 꽃이 펴주겠죠. 분갈이 해준 시클라멘 아주 잎장이 많이 나왔어요. 쑥쑥 쑥쑥 잘 자라고 있네요. 개발선인장 잎 따서 꽂아놓은 것도 다들 잘 뿌리 내리고 잘 자라고 있어요. 파란 코에 또 이렇게 입고 이렇게 꺾어서 키운 아이들 또 올 한해 햇빛 보면 또 겨울에 꽃 너무 예쁘게 피워줄 거예요. 폭풍 성장할 거예요 아마. 햇빛 차 적응 다 했으니까 이제 클 일만 남았네요. 원래 완벽한 모양이었었는데 그래 동생 창가에 두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뚝 부러지고 그냥 이쪽 모양만 볼까요? 릴리패드 물들면 참 예뻐요. 원래 따로 심어준 아이 엄청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햇빛의 힘이 대단하답니다. 요 실 같은 아이도 잘 자라주기를 바라보네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심어준 하나씩 엄청 연약한 아이들 심어줬는데 지금 다 자리 잡았어요. 이제 폭풍 성장할 일만 남았죠. 우리 장미허브 묵둥이 중에 묵둥이에요. 목질화가 완전히 돼서 작은 화분에서 조금 큰 분으로 옮겨졌어요. 이렇게 위에 숨따게 해준 아이들 따글따글하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공분들 있습니다. 예쁘자. 아이고 이름 한참 생각했습니다. 폴리린지아나 폴리린지아나. 로망 애기 단 거 좀 보세요. 원래 잘 버티면 정말 예뻐지겠죠. 꽃대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꽃 피면 참 이쁜 아이죠. 적당히 햇빛이 들면 색감도 이쁜데 너무 햇빛 들면 얘들이 갈색 거의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덜 이쁘더라고요. 근데 꽃을 엄청 많이 달아줬네요. 꽃 피면 너무 꽃 어울리지 않게 꽃이 사랑스럽다니까요. 국민이라도 좋다. 꽃 모양이라 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털복숭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쁘네요. 벌써 10분이란 시간이 훌쩍 갔네요. 오늘은 이렇게 동생네 정원에 있는 다육이들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영상 마감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색감 너무 예쁘죠? 정말 난타는 색감은 화려한 것 같아요. 꽃도 엄청 많이 펴주고 색감도 예쁘고 노지에 있을수록 색감이 화려하고 예뻐요. 바닥에 있는 샤피니아니가 제일 예쁘다. 그걸 채고 싶네 진짜 너. 버베나가 한물 갔다 이제 잘라버린 이파리 다. 꽃이 계속 잘라준다. 잘라주면 또.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 밑에서 올라오고 키 크가 저래 해놓으면 이쁘네. 더 예쁜 꽃을 기대하면서 잘라버려.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쨍하나? 걸음. 펜댄스가 이제 자리 잘 잡았네. 펜댄스 꽃이 맺혔네. 펜댄스 얘가 꽃이 엄청 예쁜 아이잖아요. 여기도 맺혔네. 여기도 맺히고. 뭐가 꽃이 맺혔어? 펜댄스. 아, 벌리면 되겠지. 바로 나오나. 어떻게 이렇게 실하게 트는지 하나씩 또 옮겨줘야 되나 싶어요. 유나바이솔 이제 확장, 세력 확장 중입니다. 전에 하나씩 다 꽂아줬던 아이들도 이제 자리 잡고 클릴만 남았네요. 개나리 자스민 필날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